자,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제가 플렉스를 안 쓰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플렉스를 써서 얘를 만들어 볼게요. 플렉스로 쓰면은 작업이 제 체감상 실제 실무를 할 때 인라인 블럭이나 플롯을 거의 안 쓰게 되고요. 한 작업 레이아웃 잡는 데 편한 정도가 한 10배? 10배 정도 됩니다. 안 쓰면 손해예요,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그 기존에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 전 포크를 할게요. 포크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기고 그 다음에 폰트에서 뭐 노멀라이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컬러 화이트 네 뭐 남기고 자 나머지 다 지워볼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플렉스를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개구리로 하시는 분들은 플렉스 그 자체를 학습하기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건 똑같아요. 헤더점 로고바였네. 헤더점 로고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거 뺄게요. 픽셀라인 센터 이것도 일단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컬러 화이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놨어요. 네, 놓으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여기서 저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걸 연못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연못이고 이게 개구리예요. 이게 연못이고 이게 개구리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을 플렉스 요소로 다루려면은 부모한테 여러분이 연못한테 플렉스 줬듯이 개구리한테 플렉스를 주는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플렉스를 주시면 여기가 연못이 되고 얘네들이 개구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없죠? 플렉스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좀 네,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BG 레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예요. 그 다음에 BG 블루는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로고 이 로고는 나중에 다른 데서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한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 로고를 오직 이 안에서만 쓴다 그럼 이거 붙여야 되는데 얘는 독립적인 컴포넌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로고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두 개를 놓고 자 이 로고에다가 일단 한번 그걸 줘보겠습니다. 로고는 뭐다?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로고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다. 뭐지? 아 죄송합니다. 일단 플렉스 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BG 레드 BG 블루.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디스플레이가 이제 블럭이 됐으니까 EA랑 EA랑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위아래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너비는 어떻게 돼요? 최대화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색깔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로고에다가 폰트 사이즈는 한 4rem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저는 이 연못에다가 BD 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BD 그린은 뭐냐면은 네, 보더 그린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BG 레드, BG 블루, BD 그린 이거는 그 디버깅 할 때만 잠깐 쓰이는 겁니다. 10픽셀, 솔리드, 그린이다. 자,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게 연못이고요. 여기 개구리 두 마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연못을 플렉스로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본적인 디렉션은 뭐예요? 로우잖아요. 로우니까 개구리들보다 좌에서 우로 배열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시죠? 개구리 하나하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연못에다가 플렉스해서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뭘로 줘야 돼요? 센터. 네. 네, 이게 없죠? 없으니까 이제 만들게요.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하면은 가운데로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개구리 없앨게요. 그럼 개구리 몇 개 남았죠? 하나만 남죠? 네. 그 다음에 요 레드 빼고 이것도 빼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커스텀 해놨네? 얘네들은 커스텀이 아니죠. 라이벌. 자, 일단 요게 끝이에요. 일단 요게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BD 그린 다시 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자 관계를 보세요. 이 얘가 이제 부모죠. 그 다음에 얘가 자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요 로고빠한테 이걸 줄 거예요. 높이를 주겠습니다. 높이를 400픽셀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가 400픽셀이 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가 키가 커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엘리먼트는 키가 필요한 만큼만 돼 있죠. 근데 얘 키가 늘어났을 때 얘도 키를 늘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한테 높이를 몇으로 주면 돼요? 50%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키의 반이 되고 100% 하면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저는 지금 요거에 대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요거를 만들어서 높이 100%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자, 높이 100%가 뭐라고요? 부모 높이를 따라한다. 이보다 쉬울 수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도 한번 줘볼게요. 이게 좀 플렉스의 어려운 점인데 여기서 저는 얘의 높이를 건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BD 그린을 줬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의 외연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개구리의 키를 제가 조정한 적이 없는데 얘는 키가 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가 플렉스면은 자식의 높이는 부모에 맞춰집니다. 다시 한번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면은 이 자식은 플렉스 요소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딱히 안 건들면은 얘 키가 얘한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다? 여러분이 얘 키, 그러니까 얘 키를 얘한테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높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얘 키를 얘한테 주기 위해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플렉스를 줬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A 버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여기 클릭해도 되긴 돼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 딱 하나 뭐다? 요 녀석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가운데로 보내고 싶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은 거죠? 얘를 가운데 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 보통 많이 이렇게 하세요. 자,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배우셨죠? 플렉스 AIC. 자, 플렉스 AIC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하면은 보이시나요? 가운데로는 갔는데 어때요? 이거 아시죠? 얼라인 아이템스 그 엔드 하면 뭐예요? 밑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좋을까요? 누군가는 여러분 여기를 클릭하고서 이동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 이걸 주면 안 돼요. 여기다 이걸 주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얼라인 아이템스는 스트레치라고 해서 자식을 이렇게 쫙 늘려버려요.
얘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가운데로 보내야 된다? 얘네를 가운데로 보내야 돼요. 자, 그럼 얘네를 그 플렉스 요소로 다누려고 한다? 그럼 부모가 뭘로 먹어야 돼야 돼요? 플렉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플렉스를 주면은 이 본인한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식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플렉스 요소로 다리고 싶다? 무조건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뭐 주면 돼요? 플렉스 AIC 주시면 이렇게 돼요. 안 되네?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거 안 만들었나? 플렉스 진짜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그거예요. 자, 지금 이거 로고 보세요. 로고도 있고 플렉스도 붙어있죠. 자, 지금 둘이 싸운 거예요. 자, 로고는 어디 있죠? 지금 맨 밑에 있죠. 로고의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무시되고 있다? 지금 플렉스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네. 요거를 지울게요. 지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의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이제 BD 레드 빼고, 자, 누군가가 이거의 키를 좀 줄여달래요. 야, 이거 탑바가 너무 크다. 그럼 탑바를 줄여요? 줄여두세요. 근데 이제 손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게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꼭 여기를 클릭하지 않고 여기를 클릭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이고,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키를 키워볼게요. 키를 700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쩍쩍쩍 다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해도 되고요. 네. 설령 이게 준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문제 없어요. 모든 게 이거에 딱딱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뺄게요. 요거를 빼고, 요거는 한150 정도로 하고, 됐습니다.